할렐루야. 아멘. 3부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지요. 하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.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백하겠습니다.
답을 찾아요 찬양합니다. 항상 기뻐하라, 항상 기뻐하라. 왜요?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 있으니까요. 쉬지 말고 기도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. 왜요?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있으니까요. 범사에 감사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. 왜요?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 있으니까요.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.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요. 예수님 그리스도 답을 찾아요.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.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만인가요. 항상 기뻐하라, 항상 기뻐하라, 항상 기뻐하라. 왜요?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 있으니까요. 쉬지 말고 기도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. 왜요?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있으니까요. 범사에 감사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. 왜요?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 뜻입니다.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님.
기도하기 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.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망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. 내 인생이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